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건물 외벽을 보시면요,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는 여러 문구들이 보입니다. 예, LED 불빛으로 조명을 활용해서 이런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가는 해 그리고 오는 해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구심각 현장도 보셨습니다만 올해는 그야말로 콜라비 여파로 서울 구심이 상당히 올 한해는 기대와 희망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코로나 대응이 반복되면서 또 한 번 서로가 거리를 둔 채 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올해 말이 되어갈수록 다시 코로나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서 또 한 번 서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누구보다 힘들었던 분들, 최일선에서 힘겨운 방역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왔던 의료진분들, 그리고 생존의 벼랑끝까지 내몰렸던 자영업자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해에는 정말 코로나가 물러가고 모두가 잃어버린 생존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저희 인포들과 단장이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서도 최대표 기자를 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파송 행사를 올해는 현장 행사 없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파송 행사 와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로사 발라타 시달레 로사 발라타 시달레 해피 뉴 이어 이건 니 슈사니 롤레스카 다른 얘기 예. 이신 노보 다던데야 유튜브에 비체사브레 제발 제사브레 쉐이 리디 제사브레 쉐인도 어참으로 따시네 인연부용을 배워요도 와 로켓도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던 상황인 만큼 이렇게 이별 연휴로 안내를 깨워낸 상황입니다.